네, 뭐 미국도 엔데믹을 검토하고 또 우리나라 거리두기 해제 요구가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요. 자, 리오프닝 주에 대한 이야기 좀 관련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그런 이유가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오미크론 그 대확산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백악관이 밝히기도 했지만 이 정상에 더 가까운 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지표 확인이었습니다. 근데 1월 고용 지표 긴가민가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프라이즈 기록을 냈습니다. 이게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47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 뭐 오미크론 변수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직장에는 복귀를 했을지 아니면은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직장인을 채용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아 정상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방역의 문턱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WH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유행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 했기 때문에 지금 양축이 좀 비슷하게 가는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독감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오미크론 대확산이 증가세에 있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5만 명 지금 확진자 안팎으로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거리두기 해제해달라고 예,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중증이나 치명률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간다면 일상적인 회복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제 한 11시를 기점으로 굉장히 강하게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경기가 재개되면서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련주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행, 항공 또 뭐 의류 패션 포함해서 뭐 또 주류 쪽도 그렇고요. 뭐 리오프닝 주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인 거 분명 맞습니다. 뭐 이런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방어주나 아니면 금리 인상 얘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주가 오르면서 약간 혼재된 순환매 현상 이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 주가 어제부터 이제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지금 시장의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좀 섣부르다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징적인 건 말씀해 주다시피 전방위적으로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 여행사, 면세, 뭐 레저, 카지노 등등 다양한 업종이 함께 올랐다는 거. 그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과 6월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랐던 패턴을 보면은 좀 순차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가 올랐다면 좀 쉬고 항공주가 오르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한타증권의 분석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는 많이 언급이 돼서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가 극장 관련주, 그러니까 영화관 관련주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2 컨텐츠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지우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컨텐츠가 사실은 그동안 그나마 효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영화관이나 극장 이쪽이 잘 안 되니까 제2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그 메가박스를 운영 하잖아요. 근데 워낙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경기가 재개되면 이 메가박스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CJ, CGV도 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처럼 영화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수주 안에 묶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심해질 때마다 좀 항상 타격을 받았던 흐름들인데 이게 어제 오후 기점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좀 몰리면서 좀 급등했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질을 또 찾아보면 최근 이 오프닝주가 부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들 기업들이 스스로 그 고통을 좀 감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네. 수익 구조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대거 감축했고요. 뭐 쓸데없는 걸 좀 버리는, 좀 아픈 거잖아요. 네. 이런 결정을 또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게 원래 황금알을 나는 거위로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랬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개선한 상황에서 보복 소비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그때의 실적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리오프닝들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뭐 자꾸 신규 확진자 감소를 한다거나 또는 뭐 치료제 승인 소식이 나면 일시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것 같지만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뭐 그렇지만 어쨌든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뭐 최대 피해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좀 스토리 좀 볼까요? 네. 네. 리오프닝 주는 양치기 소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늑대가 막 양을 잡아간다고 자꾸 거짓말해서 뒤끝이 좀 안 좋았던. 네, 네. 근데 약간 리오프닝 주가 그 최근 2년 동안 그런 인식을 충분히 풍겼기 때문인데요. 네. 이 코로나가 약간이라도 잠잠해지고 이 국경이 약간 또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보이면 팍 튀어 올랐다가 맞아요. 잠잠해지는 네.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 투어의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것만 두고 말씀드리면요. 동그라미 친 게 2월, 4월, 8월, 11월인데 반등을 강하게 이때부터 줬거든요. 하지만 여지없이 다시 쭉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이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섹터로 보면은 뭐 의류, 신발, 여행 항공, 주류 음료, 제약 등등등인데 이 콘택트 관련주잖아요. 네. 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2년간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쪽의 섹터 안에서 보면 또 대표적인 섹터 항공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뭐 좀 이렇게 주가가 회복하는가 싶은데도 이게 정말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이거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항공사들의 합산 시총을 봤더니 전일 대비입니다. 얼마나 올랐냐면 한 5.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봐야 될 게 전 세계 항공주들의 그 합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팬데믹 발생 직전이 2019년 말이었잖아요. 네. 이때와 비교해서 역시나 24% 손실이 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먼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전략 또한 차별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대형 항공주, 이게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우선 큰 대형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약품 이런 거 많이 원하니까 이제는 비행구로 실어 날리잖아요. 그거에 따른 운임은 여전히 좀 비쌀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흑자 기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이쪽에 있고 다만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유류비 이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뭐 약간 사이즈 작은 LCC, 저가비용 항공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주항공을 또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유는 LCC 같은 경우에는 여객을 집중적으로 모멘텀으로 받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데라도 갈 것이다. 조금씩 풀리면 그런 부분이 있고 재무 리스크 개선이 됐고 또 자본 잠식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인식, 그런 분석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행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객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내년 3분기로 보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하지만 리오프닝주 우리가 주식 시장은 심리가 먼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가 앞으로 갈 거라는 방향성 이거에 대해서는 대다수 좀 일치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뭐 실적을 살펴보면 사실 대형 항공사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좀 선전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LCC 쪽은 실적 개선하면 좀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 양호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제 뭐 특히 대형 항공사는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에 좀 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좀 얘기 나눠볼게 다시 돌아가서 예. 이 리오프닝 주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좀 투자자를 해야 될지 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특징적인 부분, 좀 특색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 관련 주가 약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분석에서 보면은 오히려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 봐야 할 필요성, 이 하나의 아이디어,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코로나를 떠나서 다른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임상 환자 모집도 어렵고 연구 등도 원활하지 않았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게 풀리면 앞으로 임상 연구가 또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섹터를 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를 우리는 다 경험해본 세대인지라 추후 다른 전염병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이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대해 나갈 가능성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우리나라 제조업 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리오프닝주는 반대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다만 완벽한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도 있으니까 엇갈린 의견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은요. 코로나19 이전에 왜 매출이 좋지 않았던 기업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 빼라라는 조언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